중반으로 접어든 펜트하우스를 보며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도대체 민설아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인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용의자들을 한 명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다양한 의견 댓글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진 중 가장 나쁜 놈일 것 같은 주단태입니다. 주단태는 민설아의 거짓 학력을 듣자마자 분노하며 그녀를 밟아버렸고 민설아를 50층 기계실로 유인한 것도 주단태의 계략이었죠. 그리고 우스꽝 파티 중간에 갇혀있는 민설아를 찾아가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단태는 심수련이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자를 미국까지 찾아가서 한방에 저세상으로 보냈으며 소망보육원 민원장이 자신을 살인자로 의심한다는 심수련의 거짓말에 속아 순식간에 민원장을 살해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람 목숨을 쉽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민설아를 살해할 동기와 살인 실행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처음부터 계속 나쁜 놈이었던 주단태가 민설아까지 죽인 범인이라면 뭔가 반전도 없고 재미가 덜하겠죠. 그리고 민설아가 헤라 팰리스 조각상에서 떨어져 죽은 모습을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저게 얼마짜리 조각상인데 왜 하필 여기 떨어져 죽냐? 였죠. 오로지 돈과 권력, 명예만 생각하는 주단태가 굳이 민설아를 헤라 팰리스에서 살해해서 집값 떨어뜨릴 일은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출연자 중 가장 악한 캐릭터니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주단태의 아들 주석훈입니다. 사실 주석훈은 제가 가장 먼저 의심했던 용의자인데요. 민설아가 헤라 팰리스에서 떨어질 때 보여진 살해범의 손목 부분이 검은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 소매가 없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파티장에서 유일하게 검은 정장에 검은 티를 받쳐 입은 주석훈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에게 납치를 당했던 민설아가 너희들 불쌍해 라며 비꼬았을 때 가장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인 주석훈과 천서진의 대화를 엿듣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모습에서 살인범의 행동과는 약간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네요. 게다가 앞으로 베로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러브라인까지 형성할 주석훈이기에 그가 민설아를 죽인 살인범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단태와 심수련 집의 가정부인 양미옥입니다. 이 가정부는 아직까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죠. 하지만 당당히 비밀을 품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 걸 보면 앞으로 뭔가 큰 역할을 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이 가정부는 쌍둥이들이 심수련의 친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도 이 가정부고요. 그리고 심수련과 전 약혼자가 같이 찍은 이 사진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왠지 주단태에게 살해당한 이 남자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사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혹시 가정부가 이 뱃속의 아이가 민설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남자를 죽인 범인 주단태와 함께 살고 있는 심수련에 대한 증오로 그녀의 친딸인 민설아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후의 타겟은 바로 심수련과 주단태가 되겠죠. 그리고 민설아가 떨어진 조각상에서 발견된 그녀의 신발을 보고 급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클로즈업 된 것도 살짝 의아하긴 합니다. 결국 양미옥은 복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곳의 가정부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는 베로나의 엄마 오윤희입니다. 오윤희는 등장인물 소개에서부터 약간의 힌트가 있었죠. 헤라 팰리스 입성을 목표로 인생을 걸고 질주하다 괴물로 변해가는 엄마. 이 괴물로 변한 시점이 바로 민설아가 살해된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윤희는 자신의 딸 베로나가 청아예고 입시 예비 1번이 되고 또 누구 한 명이 사라지면 베로나가 입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민설아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은 계단에서 그녀를 밀까 말까 고민을 하다 결국 그만두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윤희의 악한 마음은 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민설아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민설아가 살해당한 날 우윤희는 술이 만취되어 있었죠. 우윤희는 자신의 기억이 사라질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악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희는 민설아가 기계실에서 탈출해서 도망치는 중간에 그녀와 마주쳤었죠.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수련을 진심으로 대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보면 살인자라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윤희도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올려봅니다. 다섯 번째는 의문의 인물 로건리입니다. 일단 저번 9회에서 로건리와 고우동이 같은 인물임이 거의 드러났죠. 당분간은 로건리와 고우동을 맡은 박은석 배우가 1인 2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로건리는 정말 극과 극의 사람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시는 착한 사람이죠. 저번 리뷰에도 언급드렸지만 로건리는 민설아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지위를 바탕으로 청아예고 체육선생으로 위장전입하죠. 체육선생 구호동으로는 청아예고의 천서진과 헤라클럽 싸가지 아이들을 상대하고 미국 갑부 로건리로는 돈의 눈먼 주단태, 이규진, 하윤철 등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동생 민설아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인 만큼 생각을 살짝 돌려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건리 역으로 하석진 배우가 캐스팅되면서 올 초에 나왔던 인물 소개를 보면 재벌 2세로서 갑질계의 끝판왕,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계적 싸가지란 표현이 나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 틀린 점은 청아예고 영어선생으로 들어오는 대신 체육선생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설정이 맞다면 민설아가 입양됐을 당시에도 이 로건리는 엄청난 싸가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막장 뇌피셜에 날개를 달아보면 자신이 받은 이 불법 골수 이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곤란해질 것이 뻔한 로건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민설아를 살해할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그 외에 비밀을 알고 있는 심수령과 조상원, 민원장 등을 차례차례 살해할 계획을 가지게 된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그런데 조상원은 윤 실장, 민원장은 주단태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니 로건리의 다음 타겟은 심수련 차례가 아닐까요? 구호동이 심수련을 만난 자리에서 찻잔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휙 집어던지며 깨뜨린 모습 기억나시죠? 전 이 부분이 뭔가 좀 쎄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구호동, 즉 로건리가 심수련의 반대편에 설 수 있을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건리도 용의자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조상원과 민원장 듀오입니다. 이들은 불법 골수 이식을 위해 돈을 받고 민설아를 미국으로 입양시켰으며 골수 이식이 끝나자 적당한 기회에 누명을 씌우고 다시 파양시켜 한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민설아는 이것이 이 듀오가 꾸민 짓이란 걸 이미 알고 있죠. 조민 듀오는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민설아를 제거해야 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인범으로 밝혀지는 것은 뭔가 큰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긴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용의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민설아가 타살이 아닌 자살 혹은 실족사일 가능성인데요. 살해당할 때의 손이 민설아를 미는 손이 아닌 잡으려 하는 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제 눈에는 잡으려는 손보단 미는 손에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의 상황 역시 민설아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며 머리가 창밖으로 나와있는 모습 같죠. 하지만 민설아가 누군가에게 쫓겨 달아나다 자신도 모르게 창문 뒤로 넘어갔고 그걸 보고 잡아주려다 추락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민설아의 실족사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설아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용의자로 지목하시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사람들 또는 그 외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월요일 밤 펜트하우스 10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